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 엄마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매입한 고금리 회사채를 15살짜리 자녀명의 계좌에 입고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아빠는 병원에서 빼돌린 자금 10억 원을 5살짜리 자녀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이나 부동산 부자인 미성년자 금수저의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는데요.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51명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가 없어 부러우세요? 자녀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미안하세요? 이 엄마 아빠는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탈루라는 범죄 혐의를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2018년 4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뉴스를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인데요. 오늘도 뜨거운 소식은 대한항공 뉴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경악할 만한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충격이 아주 큽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회사죠.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이 물벼락 갑질 이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이 지금 한진그룹 관련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12일 날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네. 한진그룹은 상장사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진칼, 진에어, 한진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사건이 터지고 약 4월 동안 4천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4천억 원이요? 네, 지금은 조금 회복은 했는데요. 네. 예,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3년 전을 기억할 겁니다. 조윤아 사장의 땅콩 회항. 네. 요 때는 5그레 일 동안 약 2,400원 정도 증발을 했거든요. 네. 그 4원은 그때보다 덜 했는데 사실은 그때와 더보다 더 증폭해서 약 4천억 원 정도가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뭐 상습범으로 일단 찍히면 형벌도 가중되고요. 그리고 뭐 네. 지금 조현민 사장의 전무죠. 조현민 네. 전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한항공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터지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대한항공을 네. 포함한 이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 속에서 조 회장 일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거든요. 네, 먼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진그룹은 한진칼이라는 네.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그 한진칼이 대한항공,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진 등의 계열사를 지휘하고 있는 지주회사 지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진칼의 그 소유구조가 중요한데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이 17.8%, 그다음에 장녀인 조혜나가 사장이 2.31%, 네. 조원태 사장이 2.34%,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현민 전무가 2.3%. 그래서 총수 이 일가가 약 25%의 지분, 한진칼의 지분을 네.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분으로 이렇게 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지분, 그 전체 그룹에서 사실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2, 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네.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좀 의아해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요수는 이제 옛날에는 한진그룹도 우리 잘 아는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지배를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한진칼에만 그 지분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네.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 비상장사의 가치를 증폭시켜서 그 또 그 비상장사를 대한항공이나 계열사가 비싼 값을 사들여서 그 돈을 자녀에게 줘서 그 네. 돈으로 지분을 획득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뭐 소액 지분으로 네. 작은 돈으로 큰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조 회장 일가가 지금 3,600억 원의 지분을 들고 3조 네. 2천억 원이 넘는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꼴인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구조 가운데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진그룹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말 한진그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무너질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지금 기사에 보면 이제 대한항공은 그 경쟁회사인 아시아나의 브랜드 가치를 역전당했다. 이런 네.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뭐 예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기업의 손해를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물컵 한 잔을 엎질러 잘 생긴 일인데 네. 뭐 던졌다거나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사실 엎질러진 물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네, 어머니 이명희 씨의 가치 논란 더불어 고가 해외용품의 관세법 위반 네. 탈세 논란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좀 조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뭐 지금 그룹 총체적인 분위기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 항공사의 업종 자체가 사실은 이게 플랫폼 사업이에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에 있어서는 사실 아시아나보다 압도적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해외 출장을 다닐 때 대한항공 실체만 들 수 없이 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이미지 타격은 굉장한 거고요. 이걸 회복하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실제 우리가 불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가 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네. 이미 그 대한항공이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노선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시아나 다른 그룹이 그 플랫폼을 가질 수 있지가 않아서 네. 매출액의 피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 한진그룹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는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네. 어쩌면 불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4천억짜리 물이었네요. 그 엎지른 네. 물이요. 문제는요. 이제 지금 주주들이 이 손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세요? 소액 주주들은 사실 가장 크질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들이 저질른 일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속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액주주가 특정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경우에는 사실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네. 배상을 한다거나 네.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오늘도 뉴스가 떴지만 소액주주들이 일종의 반발 운동을 한다거나 네. 소액주주 운동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법률 회사에서 이 수액 주주들을 좀 모아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하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에도 수액 주주들이 운동이 가능하고, 수액 주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건 가능하다고 의미는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진칼이 29.8% 정도를 더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 우호 지분이 약 33% 정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이 약 12%까지 됩니다. 그러면 소액 주주가 다 합쳐도 사실은 몇 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가 경영권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힘은 사실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 일가나 대주주들이 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소액 주주에 대한 주주에 대한 권익이나 이익에 대해서 단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매 운동도 못 하죠. 거기다가 소액 주주가 뭐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없고 대주주들이 움직여줘야겠네요. 국민들의 민심을 읽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네. 이제 경영진, 특히 오늘과 경영진을 결합할 수 있는 장치가 몇 가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 또한 한진그룹이나 대한항공 측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들도 대부분 명단을 보면 권력기관 출신들, 그리고 회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고요. 네. 국민연금의 역할도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견제를 할 필요가 있고, 더더욱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법 같은 게 제정된다면, 네. 좀 더 강력한 견제 기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기업 경영 성과 평가 회사인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이 리스크에 대처하는 한진그룹 오너들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 회장 일가에서 직접 보인 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공개 사과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저 이거 보고선 더 화나신 분들도 많았어요. 사태가 이 정도인데 이런 대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네. 우리가 2015년 12월 빵콩형 사건을 한번 좀 돌이켜보면 네. 그때 그 대한항공 측에서 한 3단계로 사과를 합니다. 첫 번째 일이 벌어졌을 때 사과문을 내놓는데 네. 사퇴하지 않고 오히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든가 긴급성이 길어진 사과문을 합니다. 네. 그래도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일단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단 사퇴를 합니다. 본인은 유지한 채. 네. 그래도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기업 사퇴하면서 이게 마무리되는데요. 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즉, 대한항공 측에서는 보면 이 사과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CHR 그러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방어치고 해야 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진정성인데, 그 말 저녁에 직접 발표하지도 않고, 서문으로 이 기자들에게 돌리고, 그, 사건 당사자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네. 누가 봐도 그 진정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아마 더, 이런, 그 대한항공에 대한 화를 더 돋궜죠. 네네. 그런 그래도 부지런 만드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전화기를 조금 떼서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3단계로 지금 하고 있다. 사과문 발표, 또 그 당사자가 사퇴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거. 네, 지금 그것까지 과정이 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될까요? 이번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이제 이 조현아, 조현민 두 자매가 사퇴하는 것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진정성을 좀 느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도적 개선이죠. 다시 재발하지 않는 뭔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오너 일가들이 경영권에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다든지, 네. 지금 전문 경영인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 전문 경영은 누구나 다 아는 조양호 회장의 네. 사진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건 현재 대표사를 맡고 있는 조원태 사장은 그렇죠. 지금 움직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진정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분명 진정치를 발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업 측에서 그리고 오늘가가 어떻게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네.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발표하고 아마 활약을 해야 조금이라도 네.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끊었다가 지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 3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보다 브랜드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뭐 돈으로 지금 날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적나라하죠. 손해본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아까 4천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연결된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네. 그렇다면요, 대표님. 사실 이런 갑질 논란이 비단 한진그룹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최근 CJ파워캐스트의 이재환 대표의 비서 갑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역대 사례 중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리스크 해결을 못했던 기업, 하나 좀 한진그룹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오너 일가들은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내가 하나그룹 몇 번 재발을 했고요. 네. 대림그룹 이 회장 그리고 중견기업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미스터피자 대부분의 오너 일가들 지배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일이 반복되고 오너 일가들의 갑질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 이유는 어느 권력이든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은 자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오너 일가들은 견제할 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문 경영인과 오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들의 문제가 오너들의 개인적 일탈로 끝나고 네. 경영진의 일탈은 그 경영진 일탈로 끝나서 기업이나 주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너 일가가 곧 퇴사라는 생각이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너 일가는 그 회사의 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치 되다 보니까 오너 일가의 일탈이 곧 기업의 태난까지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너 일가가 잘못되면 그 기업이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면 한국 경제가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참 많으세요. 네네. 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이것도 체질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금융사업부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네. 그런 경영과 소유구조의 분리 그리고 투명성 확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였고요.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스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 앤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를 보내드립니다. 2116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사 7번 만에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로 우리 집 장만해서 이사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 아낀다고 퇴근 후에 짬짬이 남편이 서투른 솜씨로 손수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을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 문자 보내면서요. 저도 그 행복한 장면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집 장만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세요. 축하드리고요. 신청곡은 저희가 시간 되면 틀어드릴게요. 2123님 YTN 개국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청취하고 문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서포터즈가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YTN 라디오를 사랑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4월 30일 저희가 개국 방송을 합니다. 개국 10주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생생 퀴즈는요. 퀴즈 대신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한진그룹, 이 대한항공이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요. 국민들이 좀 알려주자고요. 자,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지혜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 우물전 0945로 대한항공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열심히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대한항공이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제 기다릴게요.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의리우서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우라차차 상생경제. 의리우서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개그맨 정범규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균 씨 아이가 둘이죠? 네. 몇 살이에요? 저희 5살 그리고 이제 21개월. 아니 왜 제가 얘기를 여쭤봤냐면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면 병원 되게 자주 가요. 요즘 어때요 애기들? 지금도 가 있어요. 지금? 네. 왜 가 있어요? 아 이거 슬픈 얘기인데 내가 웃었네. 아 지금 오늘 또 갑자기 열난다 그래가지고 오늘 딸기 체험 갔다가 맞아요.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열나서 네. 지금 병원 데려다 주고 왔어요. 네. 저도 요즘에 아이들 때문에 병원 되게 자주 가고요.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프시면 또 병원 모시고 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으라차차의 주인공은 병원에서 자주 뵙는 분입니다. 누군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네. 음악에 알맞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시는 간호사 분이 나오셨는데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뉴스 코리아 음악에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네, 정말. 네, 백의의 천사답지 않으세요? 외모가? 이제는 이런 음악 받으셔야 돼요. 아, 맞아요. 네. 받으셔야 그럼요. 돼요. 네, 근데 이 음악하고 다르게 오늘 주제가요. 간호사도 아픕니다예요. 아, 많이 맞아요. 아프시죠. 예. 진짜 많이 아프시죠. 제가 병원에 가면 제가 아파서 갔는데 저분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리는 게 보여요. 늘 서 계시잖아요. 또 환자들 중에도 까다로운 환자들 많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네. 서로 이해가 되는데 네. 다만 나이팅게일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간호사 네. 선생님들 생각하면. 근데 찬찬히 저도 병원 자주 가거든요.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네. 아, 근데 저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환자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더 자세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간호사 숫자도 되게 부족하다고 들었고 네. 하루에서일하니까 산재도 많고 유산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 천천히 지금 아, 할 거예요. 네. 너무 자주 보는 분들이어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냥 말이 막 나왔네요. 네. 아니 우리 최희선 본부장님 이렇게 간호사의 경무와 업무에 대해 이해 잘해주시는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만났어요. 사실은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병동에 입원해 봐야 아 간호사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일했겠구나 이거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네. 잘해주세요. 사실 저희는 이제 소아과를 많이 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아이들 저희 소아과는 비타민 캔디 주거든요. 맞아요. 되게 좋아요. 저희 아들은 그 간호사 누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없어요. 거잖아요. 네. 간호사분들이 네. 그 비타민 캔디 주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은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네. 주사 놓기 전에도 주고 주사 놓은 다음에도 주기도 하고 갈 때도 주고 카운터에서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네. 친절을 잘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의사하면은 조금 거리가 있고 무겁고 또 아플 때 가니까 내 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조금 의사에 대한 두려움은 있잖아요. 무서워.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되게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무서워하지 않나요? 아, 무슨 병원의 엄마예요. 진짜 병원의 어머니세요. 비상이 드셨을 때는 무서운데 그래도 병원에 가면 가장 그래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네, 맞아요. 우리 최희선 위원 본부장님도 현직 간호사하신 거세요? 네, 네. 제가 93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네.
횟수로 따지면 올해로 26년 차 간호사가 되겠네요. 지금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본부장을 하고 있지만 6년 전까지는 현직 간호사였습니다. 네. 네. 그 간호사들도 병동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일반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있고 또 외래라고 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맡는 간호사도 있고 그럼 최 본부장님은 어디에 속한 간호사셨어요? 네. 제가 이제 경력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 입사해서는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있었고요. 네. 그때 여의도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서 사실 백혈병 환자들을 많이 다뤘었고요. 그리고 내과병동에도 좀 오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전 1년은 뭐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 간단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 작가님이 간호사셨어요. 아, 그래요? 아, 간호사셨어요? 정상님 작가님. 네. 예, 예. 아니, 있었습니다. 안 어울리죠? 아니요, 어울리세요. 어울려요? 아니, 간호사였어요라는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예. 예.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간호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작가도 힘든 일인데 간호사를 때려치고 네. 이 정밀 같은 방송계로 들어오셨을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시니까 네. 실제로 이제 뭐 최근 우리 간호사 태움 문화로 그러게요. 어떤 신규 간호사님이 자살도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정말.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신입 간호사님들이 1년차 간호사님들이 3분의 1 이직을 해요. 힘들어서 네, 너무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는 네. 건 간호사를 일단, 그만둔다는 네, 거예요? 일단 그 병원을 떠나는 거예요. 네, 네. 다른 병원을 가기도 하고 아예 간호사를 때려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20년을 하셨다는 건 네.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거죠. 잘 버텨오신 건데 많은 간호사님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숫자가 10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도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서 요즘 남성 간호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할 것 없이 간호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네. 아직은 그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도 안 되고 네. 일자리 문제의 대안이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잖아요. 10만 명 늘리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기존 간호사님들한테 경무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위원장님이 지금 안진걸 위원장님 태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일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태움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태움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태운다는 말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네. 예전에처럼 이렇게 태운다는 말을 많이 예전만큼은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신규 간호사들이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신규 간호사가 어쨌든 한 몫의 간호사를 할 수 있도록 선배 간호사들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뭐 제가 될 때까지 영혼까지 탈탈 태운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됐다곤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저도 태운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못 돼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걸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조직이건 간에 이제 조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 검사나 뭐 대기업이나 또 방송계 뭐 개그맨 이런 쪽도 위계라는 건 어느 정도 다 있을 그럼요.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왜 간호사들한테 이 태움이라는 게 많이 나올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어요.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네. 이 신규 간호사가 한 사람의 몫을 할 때까지 너무나 다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 개그맨들도 태움이라고 하면 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태움이란 단어를 처음 알아서 그렇지 저희도 태운다 그러면요. 저희는 거의 제로 만든다는 표현도 아쉬울 정도로 저희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저희도 장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을 웃기고 그 생방송 예를 들어 생방송은 꼭 아니더라도 방송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되게 후배들을 굉장히 무섭고도 엄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데 그런 문화가 거의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고 네. 또 간호사라는 직업도 사실 환자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라는 게 용납될 수 없잖아요. 단순한 실수.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실제로 환자들한테 뭐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렇죠.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네. 학생 간호사들 실습이 나와도 저희가 혈압을 한번 잰다고 해도요. 환자분들이 제 학생 간호사라는 걸 알면 맞아요. 내가 마루탑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이제 환자를 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배워야 되고 네. 그 간호사가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환자가 강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이제 가끔 링겔 맞으러 가거나 이럴 때 이거 한 번에 못 찾으면 맞아. 겁이 좀 급하게 되더라고요. 두세 방 찔리면은 여기 아닌데 아닌데 하면은 약간 내가 건강하려고 맞는 건데 네. 나를 좀 맡겨도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예. 확실하게 배우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아, 그럼요. 서비스의 성격이 굉장히 엄중하고 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고 그래서 일장에 또 규율도 필요하고 네.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엄격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막 자살하기까지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물론 예외적이지만 네. 그게 방송 현장에서도 어떤 신이 PD가 한 번 또 자살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고이한비 PD님 네. 사건도 있었는데 오히려 근데 엄정하고 규율이 필요한 딱딱한 직업인 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더 네. 강하게. 그러니까 미국은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딱 되면 1년 동안은 멘토링 시스템을 철저하게 하는 거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죠. 딱 한 명의 멘토가 붙어가지고 네. 태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인재는 이렇게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까 안진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신규 간호사가 1년 동안은 교육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요구안으로 3개월 동안 최소 3개월 동안의 교육 기간을 둬야 된다. 혹은 교육 전담 간호사를 둬야 된다. 교육 기간 동안은 환자 수를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직업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적인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태울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 네. 너무나 인력 부족이 심각하거든요. 저희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OECD 평균 간호사 수의 3분의 1에 밖에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야 될 몫을 한 사람이 한 명의 몫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세 명의 몫을 해야지만 가능한 이 근무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느껴보니까 이런 태움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말이 이쁘게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쁜 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짜증내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지금 많이 태우고 있어요, 저를. 네. 지금 더 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맞는 네. 말이야. 얼마나 그 경무와 또 아픈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짜증나는 그 말들과 그 모든 걸 받아야 되는 그 간호사들의 경무는 누가 책임져 주냐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다 사랑받는 엄마 아빠 또 우리 자식들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인권은 기본이 돼야 되고 상호존중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 방금 우리 지부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그동안 행태가 간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하고 네. 뭐 심지어는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미투 같은 강요해가지고 뭐 성적적 춤을 강요한다든지 뭐 간호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막 강요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철학이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오히려 방조하거나 심지어 그걸 조장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도 부족한데 일을 그냥 더 시켜서 메꾸는 혹독한 일을 시키 이런 역사를 몇 년간 수십 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뽑으면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국민들은 간호사 선생님들과 조금 더 대화의 시간 늘어나고 좀 더 살뜰한 그 간호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력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환자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행복한 것도 예. 그렇지만 안전한 그러니까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 느낌에는 우리 택배기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어쨌든 우리끼리 그 아까 노동인권 말씀하셨는데요.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간호사를 왜 인력을 이렇게 조금 줄고 하게끔 할까. 이런 것도 사실은 간호사가 어떤 수가나 이런 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간호사를 많이 채용할수록 돈이 많이 나가지만 네. 우리는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 이런 현실도 가장 큰 문제고 특히 호주에 있는 뭐 친구 뭐 간호사 일하는 거 보면은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호주로 갔는데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모든 의사 결정이 의사한테만 존중이 되는 거죠. 네. 의사가 결정하면 가는 것. 근데 여기는 모든 의료 인력을 똑같이 존중해준다는 것. 아주 이 중요하죠. 자체가 자기는 한국과 너무 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체계 내에서의 간호사의 지위 확보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그죠. 맞고요. 그냥 단지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범균 씨 임신 순번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 대본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입으로 그러니까. 읽기도 민망한 임신 순번제. 도대체 이게 뭐예요? 네. 사실 임신 순번제라고 하면은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이게 그러게요. 말이 돼? 임신도 네. 순서를 네. 내려야 돼? 말이 안 돼요. 이런 정말. 이런 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각 병원 그 단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까 뭐 내과 병동 이랬지만 내과 병동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감염 내과 병동, 혈액 내과 병동 이렇게 네. 병동 유니트가 있는데 그 병동 안에는 보통 간호사들이 뭐 15명에서 20명이 근무를 한다고 치면 그 병동 안에 가임 여성이 4~5명은 보통은 있어요. 네.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나이트를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해야 될 나이트를 누군가 나눠서 해야 되고 네. 두 명이 해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세 명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나이트를 나눠 가져야 되고 근무 시간도 또 배려를 해줘야 되고 네. 검진일도 배려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부과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동시에 임신하는 것을 서로 피하게 되는 거죠. 축복받아야 될 상황인데. 네.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부부라는 게 그리고 사랑은 어느 뭐 갑자기 순서를 정해서 하는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네. 있다가 남편이 여보 사랑해 아니야 오늘 사랑하지 마 오늘 아닌 것 같아 내 순번이 아니야 오늘 하면 내 옆에 친구가 힘들어 다섯 달 후에 해야 돼 이렇게 날 5주 뒤에 사랑해 줄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내 네? 간호사님들이 다른 동료들이 힘들어서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 이거는 정말.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이런 게 이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네. 사회현상이 아닌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있는 인원보다 3배가 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3명, 4명 임신을 해도 이 순번제는 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게 임신하셨는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 금고를 겪게 질환뿐만 아니라 유산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 있고 긴장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태움 문화뿐만 아니라 네. 엄격한 이계질서 같은 것도 있고. 예전에는 사실은 결혼하면은 간호사는 병원을 그만둬야 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불문율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임신해서 간호사를 더한다는 건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진 네. 않았지만요. 네. 지금 간호사들은 어때요? 네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나요? 일의 현장으로? 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저도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네. 두 아이를 키웠는데 친정엄마가 거의 다 봐주셔서 네.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교대 근무 얘기해 주셨는데 교대 네네. 근무를 조금 자세히 그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이제 병원에 가면 24시간 항상 병동 네. 입원 환자들이 있는 곳을 병동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항상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3교대 근무를 하죠. 8시간씩. 네. 근데 8시간만 딱 일하고 끝나는 못 병원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순 없죠. 인수인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8시간 근무한다고 하지만 앞뒤로 2~3시간은 기본적으로 더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 근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앞뒤로 두세 시간씩 오버타임을 하면은 보통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은 연장 근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의 몫을 세 명이 나눠서 더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노동한 거에 대해서는 또 연장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거의 다.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사실은 단협으로 그게 지급이 되도록 다 맺어져 있긴 한데 병원에서는 그게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늦게 가는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어지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일한 만큼은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공짜노동은 그걸 공짜노동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로 했고요. 네. 공짜노동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작가님 계속 지금 밖에서 아주 분노의 질문을 막 쓰고 계세요.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그럴 네. 거면 들어와서 마이크를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자기 친구들 취미생활 하나 없이 시집도 못 가고 애인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작가 하는 본인도 시집도 안 가고 애인도 없어요. 이거는 그걸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그리고 지금 네. 간호사 일을 그만두셨는데 본인은 아직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왜 여기에 분노를 표출하는 건지. 으라차차 나중에 네. 작가 편으로 들어오세요. 네. 자, 우리 으라차차 공식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간호사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말 간호사가 아프지 않기 위해 정말 딱 하나만 내일 바뀔 수 있다면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하세요. 욕심이 많아갖고 한 개만 내일 바꿀 수 있어요. 아,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사람이 네. 필요하다. 인력이 주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짜 노동도 없어질 네. 것 같고 네. 태움도 없어질 것 같고 네. 임신 순번제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리 환자와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네. 반드시 인력 확충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당장 사람을 구하려면 간호사분들의 지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의 문턱이 높아져요. 간호사는 조금 대우가 좀 안 좋아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취업을 안 해요. 그럼요. 지위가 간호사 좋던데 뭐 대우가 좋던데 이래야 네. 인력이 빨리 확충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문제를 그냥 너무 잘 파가세요, 우리 봉규님이. 네. 으라차차 상생경제 정말 우리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네, 우리 말대로 말한대로 되는 그날이 올 줄 믿고 꿈꾸면서요. 오늘 으라차차 상생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중걸 시민위원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그리고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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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항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5540님, 집안 식구들 인성교육부터 우선 먼저 시키고요. 다시 자리 주려면 말단직부터 시켜보세요. 3338님, 경영과 소유의 분리, 항공 직원들과 국민들께 가족 모두 공개 사과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과 포스코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였습니다.